바로 서울대 트루스 포럼에 이경민 양이 흥을 돋궈주겠다고 합니다. 이경민 양을 소개해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제가 얼마나 이 태극기 집회 패션을 바꿔보고 싶었으면 나이 30살에 코스프레 이렇게 하고 나왔습니다. 화이팅! 화이팅! 솔직히 태극기 집회가 틀린 얘기해서 흥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?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. 저는 사실 이 집회가 정말 맞는 말만 함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런 패션이 좀 촌스럽고 젊은 사람들이 좀 적어서 이게 보기에 그럴듯하지 않으니까 이게 흥행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도까지 하고 연설 내용도 다 바꾸고 제가 이렇게 시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화이팅! 좋다! 문재인 정부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. 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?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이 자동적으로 스텝다운 하는 거 아니거든요? 문재인 물러나려면 어느 정도 집회에서 사람들이 몰려서 어느 정도 권력적으로 밀어붙여야 하고 이런 태극기 집회 시설이 필요합니다. 아닙니까? 근데 지금의 태극기 집회 예전 방식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을 것 같아서 조금 더 패션 방식만 바꾸면 국민들 뜻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나이 30살에 이렇게 만화 주인공 옷 입고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. 애국 시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세련되고 현명한 방식으로 문재인 정부를 반대해서 국민들의 민생을 살리고 한미동맹을 지킵시다. 화이팅! 자유대한민국 만세! 만세! 감사합니다. 좀 더 해! 좀 더 해! 좀 더 해야 됩니까? 아, 좀 더 할게요. 그럼 요즘 유튜브나 기타 우익 지식인들이나 평론가분들이 트럼프 정부의 진위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이것저것 뭐 음모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는데요. 저는 이게 다 지능 문제라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범인이 아니거든요. 그 사람의 생각이나 이런 계산을 일반 이 평론가들이나 사람들이 쉽게 그렇게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벌써. 트럼프는 굉장히 우리가 추측할 수 없는 엄청난 큰 뜻이 있고 그것은 그분이 89년도부터 계속 주장해온 중국 공산당 붕괴에 있다 생각합니다. 벌써.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젊은 시절부터 구체화해온 이 중국 공산당과 북한 체제의 붕괴에 대한 그런 그의 신념을 믿고 그가 다소 왔다 갔다 하는 행보로 보일지라도 그게 그냥 정치적 계산에서 나온 행동이지 트럼프의 진위를 의심하고 자꾸 음모론 좀 제기하지 말아주십시오. 없어! 어차피 우리나라 힘만으로 북한 붕괴 되겠습니까? 안 돼요! 절대 안 됩니다. 이거 트럼프 정부 힘 빌려야 되는 일이고 한미동맹에 기반해서 추진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애꿎은 트럼프 대통령 흔들지 말고 지지해 줍시다! 감사합니다.